와 이거 최다. 계속 눈물이 나오네. 와 진짜. 네, 성실랭 가이드 성님 여러분, 송쌤 유용입니다. 오늘 송쌤이 할 컨텐츠는요, 바로 자칭 겁 없는 남자가 하는 공포 참기입니다. 와우. 찬우사리에 우참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송쌤은 찬우사리에서 이제 흑역사를 남겼잖아요. 이거 제가 놀랬던 거를 해명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. 그 놀란 거지 절대 저는 공포를 느끼지 못합니다, 여러분. 일단 몸풀기로 찬우가 했던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고 공포 참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실패할 시 틱톡에서 유행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 할까요? 두 번? 잠깐 웃고 시작할까요? 아 그리고 제가 웃상이에요. 저 이렇게 있을 때도 이렇게 미소를 띄고 있거든요. 제가 피식하거나 입꼬리가 올라간다면은 탈락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위험하다. 이런 영상 진짜 약하거든요. 동물 영상들이잖아요. 집중하고! 좀 위험했어. 오, 케찹을. 저기 걸타앉아가 빠졌나 보다. 이건 슬픈 영상이죠. 울음 참기를 했어야 됐네. 웃는 건가 이게? 와, 이런 것도 웃는 거예요? 조심하겠습니다. 한 번 남았으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웃음 참기 챌린지가 끝이 났습니다. 하나만 더요? 아, 이거. 아! 보고 빵 터졌던 영상 중에 하나예요. 참아야 돼. 어, 참았다. 어, 진짜 참았어. 웃음 참기 챌린지 송쌤의 승리입니다. 따단! 오늘의 메인 공포 참기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점수가 마이너스 1이 되나요? 음질. 이렇게 되면? 아 오케이. 이건 3번? 3번 음질? 영상 2개? 영상 2개 3번? 가요? 가요! 시작! 진짜 무섭다. 깜짝 놀라기만 하지 마. 어우씨 깜짝이야. 어 내 칼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? 이거 코빅물이죠. 에이 여러분 너무 쉬운데요? 딱 봐도 안 무섭겠다. 재미없네요. 무서운 게 있어요? 야 오늘 틱톡 안 추겠네요. 뭐 무서운 거 찾아주세요. 왜? 아 이거 무섭겠다. 아 잠깐만 이거 무섭겠다. 아 이거 무섭겠다. 아, 공포 영화 하나 못 봐서 되겠습니까? 먹으면서 멜로 영화 보듯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곤지암이군요. 오 사람이 있는데 빨리 나와라. 오 이 긴장감. 나 이게 너무 무서워. 어, 움직였어. 문이 안 열리지. 아, 이 각도가 너무 무섭다. 아까 그 뭐지? 야 이거 숨죽이면서 왔다. 아, 별로 안 무섭긴 한데 오늘 컨텐츠는 뭐 망한 것 같은데요? 울음 참기 한번 가실까요? 번외로 즐기는 울음 참기. 울음 참기 90% 불가능. 이건 절대 못 참는다. 송쌤이 참아주겠습니다.
He lies. 오, 큰일 날 뻔했어 지금. 퍼, 팀에 뺀 바이. 오야. 와 이거 최다. 안 되겠어. 아 힘이. 와 진짜. 와 오랜만에 울었네. 와 진짜 어렵네요. 이게 웃음 짝기보다 힘드네. 참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. 내가 이걸 보고 엄청 막 슬프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가 올라와요. 난 참을 수 있어. 차는 이거 한번 이렇게. 찬호가 눈물이 없기로 소문난 친구인데 과연 이거 참을 수 있을지. 아 저는 실패를 했네요. 영상이 올라가는 날 제가 미버스에다가 톡에서 유행하는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와 이거 이렇게 터질 줄 몰랐다. 웃기지 않아? 이게 우리 피디님들이랑 매니저형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. 저만 보고 있거든요. 야 지금 감정이 지금 계속 눈물이 나오네? 저는 울부였습니다. 이걸 메인으로 해야겠다. 어쨌든 실패는 실패니까요. 휴지 붙었어요 여기? 이게 왜 90%가 울 수밖에 없는 영상인지 알겠네요.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았어요. 네 우리 손님분들은 제가 우는 모습 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네요. 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안녕! 진짜 힘들다. 와 너무 부끄러운 거. 이게 왜 안 울려고 했냐면 다 날 보고 있잖아. 안 슬플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 이거 감정 몰입이 안 되는데 아 이거 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올라오네. 아 3만 원이 떨어지다니. 오 진짜가 안 돼.